안녕하세요. 매일매일, 매일매일 세 가지 수어를 배워보는 오늘의 수어. 첫째, 실증입니다. 실증. 아, 이게 제일 마지막이구나. 제일 처음 키 이거군요. 열의 뜨겁다 이 말이야. 뜨겁다, 뜨거울 열자, 뜨거, 뜨겁다 할때딱 이러잖아요. 열의 의지, 열심, 그런 말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뭘까요? 열심히 공부하다 할 때, 이렇게 연구하다 할 때, 이거는 열의, 열심, 열심, 열의. 이게 좀 어렵더라고, 유추하기가. 이게 왜 권태일까? 저는 어떤 식으로 유추를 했냐면은, 게으르다 할때 하품을 하잖아요. 게으를 때 하품한다고 생각하시고, 하품하고 게으르고, 아니 지루하다는 거죠. 지루하다, 지루하고 게으르다. 그러니까 게으른 걸 어떻게 수어로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. 게으르다. 아침에 일어날 때, 옷 입을 때,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기 좀 힘들더라고요, 권태가. 근데 아무튼 권이 지루하다, 지루하고 게으르다, 권태.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코등을 스쳐내리면서 주먹을 쥔 다음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면서 두 주먹의 바닥을 왼쪽 허리라 그러잖아. 왼쪽 허리. 왼쪽 허리에 오른 주먹이 위에 놓이게 됐다가 오른쪽 가슴으로 올린다. 한테 좀 어려워요. 요거 좀 쉽죠? 싫다, 싫다, 싫은 느낌, 싫증. 나 떠오르는 게 귀찮다는 어떻게 할까요? 귀찮다. 귀찮다는? 아, 맞아, 이거. 아, 이거. 귀찮다. 귀차니즘이란 말 하죠? 귀차니즘. 귀찮다. 옛날에 배웠을 때 기억이 나는데. 꾸준히 하다. 꾸준히 하다. 할때 배웠었는데. 네. 오늘 한거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. 권태. 싫다, 싫은 느낌, 싫증. 권태가 뭐라고 하죠? 그 귀찮다가 뭐라고요? 귀찮다. 우리가 보통 귀찮으면 이러잖아요. 수어도 똑같은 표현을 하네요. 네, 이상입니다.